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남편. 그런데 사색이 되어 남편에게 쫓기는데 그 놀라운 결말을. 그런데 미연 씨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아버지 집입니다. 어. 어디야? 사무실이라는데 왜 자꾸 전화해?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 집을 찾는 아내 미연 씨. 어, 네 아버지. 혹시 미연이 집에 갔어요? 아가? 아가가 우리 집에 왜 오냐? 여긴 안 왔는데. 아, 네. 아버지 정수 씨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재영 씨의 뇌리를 스치는 장면들. 설마. 그렇죠. 설마요. 하지만 꿈이라면 좋으련만 이건 꿈이 아닌 현실이자 실제 상황. 아버지와 아내가 은밀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재영 씨, 이제 그 이유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왜? 뭐 놓고 갔어? 재영아! 뭐야? 나 지금 다 봤어. 아버지도 미연이도 다 거짓말하고 있어. 진짜 해라.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이게 너만은 몰랐으면 했는데. 자, 이거 앉아. 야, 어서. 그런데 의외로 덤덤한 아버지 정수 씨. 재영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개비연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 정수 씨의 얘기를 듣자 아들 재영 씨는 고개를 떨구고 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얼마 후 늦은 밤 여전히 아내 뒤를 몰래 쫓고 있는 재영 씨. 오늘은 아내가 한 술집으로 들어가는군요.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재영 씨 분노하고 마는데. 이럴 수가요. 남자를 만나고 있는 미연 씨.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시아버지의 친구 바로 김 사장입니다. 그리고 눈앞에선 믿을 수 없는 광경까지 펼쳐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시아버지의 친구. 미연 씨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며칠 후.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냐고? 너 그동안 도대체 몇 명이나 홀리고 다녔던 거야? 어? 왜 그래 진짜? 내가 지금 자기랑 살려고 어떻게까지? 무슨 소리야 너? 야, 너 아주 애틋하더라. 너 지금 시아버지 친구랑 다들 너 예뻐해 주니까 아주 갖고 놀고 있지 지금? 내가 왜 김 사장님 만났는지 알기나 해? 이상야릇했던 그날 두 사람의 만남. 두 사람은 도대체 왜 만났던 걸까요? 아니, 딸이라서 그러는 거지. 반 교수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어떻게 딸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성추행이라고요. 성추행이라고요. 시아버지가 성추행을 했다는 며느리의 충격적인 이야기. 내야, 난 너밖에 없다. 난 너밖에 없다. 자기야! 그래,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알지?
며느리니까 정말 처음엔 예뻐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아니 나가면 저녁이나 돼야 들어올 텐데 한번 알아라 봐야지. 자. 시간이 갈수록 더 노골적이었다는데. 어서 일로와. 어서 일로와. 빨리 가. 나는 너무 몸을 기세고 싶어. 왜 이러시냐고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분가하면 괜찮겠지 했지만 이후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따로 불러내어 강제로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던 거죠. 하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던 아내는 참고 말하지 않았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이면 의논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런데 아니더라. 그냥 내가 딸처럼 예뻐서 그랬대. 나 자기 알게 하기 싫었어. 자기가 알고 나면 나 버리면 어떡해? 어디서 함부로 우리 아버지는 성추행범으로 몰르고 있어. 이게 시아버지 친구랑 놀아난 게 들키니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기야. 자기야 왜 그래? 내가 왜 자기한테 거짓말을 해? 어? 아버지 말이 맞네. 맞았어. 도대체 재영 씨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사실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만나는 모습을 목격했던 충격적인 그날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사실은 이랬습니다. 그는 너만은 몰랐으면 했는데 내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었더구나. 흘리고 다닌다고. 너무나 불렀던 것은 이 주인을 주려고 했던 것뿐이다. 근데 내가 예뻐해 준 게 이 성추행이라고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하더라. 그리고 기가 찬 건 김 사장한테 내가 이상한 짓 한다고 매일 상담회가 있다고 만나자고 내일이나 이건 참. 아버지 친구들이 그렇게 마음에 들던 왜 하나하나 다 만나보고 싶었어?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요? 정말 미연 씨는 시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걸까요? 그런데 얼마 후. 무슨 수작이야? 어? 형사님들, 이 여자 지금 나랑 이혼 소송하면서 지 유리하게 하려고 말 만들고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 교수예요, 교수. 정신 차려. 네 아버지가 나한테 한 짓은 성추행이라고. 아니 이쁘다 이쁘다 좋더니 이게 그냥 얼씨 꼬리라 참. 야 뭐가 성추행인데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교수님 이것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보세요. 뭔가를 확인한 정수씨. 그리고는 무척이나 난감해한대요. 너 이거 지우기로 했잖아. 그래서 내 사과까지 했고 이거 지우기로 했잖아. 교수님 재판 가서 말씀해보시죠. 예? 재판 과정에서 이 시아버지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바로 성추행이 있은 후 며느리와 주고받았던 문자가 공개된 것입니다. 과도한 스킨십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보낸 문자에 성추행을 인정하는 알겠다 미안하다라는 문자였는데요. 이후 시아버지는 이 문자를 삭제해달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이 문자를 삭제하지 않았고 증거로 채택되어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아가야, 내가 널 잘 처음 생각했지 않았냐? 정말 왜 이러세요?
계속 이러시면 저 재영 씨랑 살 수 없어요. 걔는 어렸을 때부터 내 말만 들었어. 내 말 곧 진리거든. 네가 아무리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이 재영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던 아들 재영. 그에겐 진실보다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가족 간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던 사건. 예은아. 왜 내 말을 못 믿어? 설마 우리 아버지가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래서 아버지는 아니고 나를 그렇게 의심했니? 나는 자기 정말 이기 싫었단 말이야. 한 남자의 그릇된 욕망과 어리석음, 아들의 행복마저 빼앗은 것은 물론 결국 모두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